밖에서는 모범생, 집에서는 불량아들.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이들 유치원에 보내놓고 선생님하고 면담할 때 어머 우리 아이가 그래요? 어머 우리 아이 안 그래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오늘 그 우리가 만나볼 7살 현구라는 아이도 집 안에서의 태도와 밖에서의 태도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다른 그 양상이 우리 엄마들이 일반적으로 아이들 생각하는 것과 조금 또 다르다고 그래요. 도대체 현구 어머니는 어떤 고민을 갖고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지 일단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늘 현구가 7살이라면서요. 네. 근데 제목이 안에 밖에서는 모범생, 네. 안에서는 불량아들. 네. 7살짜리가 뭘 그렇게 안팎이 달라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게요. 네. 아니 현구가 밖에서는 엄마들이 칭찬이 너무 자자한 거예요. 네. 동생도 너무 잘 돌봐주고 이렇게 훈남이 어디 있어. 진짜 칭찬이 너무 잦아요. 근데 저는 7살에 훈남 소리까지 들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생소한 거예요. 제가 보는 내 아이의 모습은 집에서는 맨날 윤서하고 동생인 윤서하고 싸우고 엄마한테 공격적이고 그렇게 막 대드는 아이인데 왜 집 밖에서는 그럴까? 저도 되게 의아한 마음들도 사실 들고요. 네. 그래서 사실 여기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보통은 어머님들이 아 우리 애가 얼마나 모범생인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현구 어머님이 좀 다른데 네. 오늘 우리 7살 현구의 마음 읽기를 도와줄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신혜원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희가 현구부터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7살 현구가 다니는 유치원. 한창 수업 중인데요. 경청해 줄 수 있어요. 야구 경기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는 다시 길에 끌었고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이 아이가 바로 현구랍니다. 3355 모여서 각자 놀기 바쁜 아이들. 그런데 현구가 보이질 않네요. 남자친구들 사이에도 없고 아, 찾았습니다. 여자친구들과 아나운서 놀이를 하고 있네요. 남자애들한테는 관심 없고 여자애들한테는 관심 없어요. 여자하고 놀고 싶어요. 여자애들이랑 놀고 싶어요? 왜요? 예쁘니까? 좋으니까? 친절하고 상냥한 현구는 친구들과 선생님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조용조용하고 제 얘기도 이제 잘 듣고 친구들 얘기도 잘 들어주는 친구인데요. 가끔 보면 이제 놀이하는 부분에 있어서 남자친구들보다는 이제 여자친구들이랑 조용조용한 놀이 위주로 많이 하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친구들한테 되게 상냥하고 이제 착한 친구여서 친구들도 형구 얘기도 되게 잘 들어주고 형구랑 얘기할 때 되게 즐거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엔 언제나 들리는 이곳, 바로 동생 윤서의 유치원입니다. 엄마 대신 윤서를 데리고 집에 간다는 현구. 윤서 인사하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가는 모습은 누가 봐도 든든하고 멋진 오빠인데요. 이제 저가 데리러 온다고 해서 매일 저가 데리고 와요. 왜 형부가 데리고 와요? 동생이 좋아서요. 동생이 좋아서? 네. 모두가 칭찬하는 바른 생활 아이 현구.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의 모습은 사라지고 다른 아이가 된 듯한 현구.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서럽게 울며 엄마를 찾는 윤서. 왜? 이렇게 지붕을? 윤서 거잖아. 너 오빠 거라고 했어? 현구! 아니 그게 아니야. 그러면은? 아니야 원래 윤서가 행사하실 분 이쪽에서 이름 적으라고 이름 적고 번호 적었어. 아. 근데 자기는 물어. 생각이 다른 거지. 아니야 자기가 하라고 해서 내가 하는 거야. 왜 네
풀린 거잖아. 또 울음이 터진 윤서. 쉴 새 없이 동생과 티격태격 하는 현구. 집에서는 왜 친절한 오빠가 아닌 걸까요? 그래. 왜 그랬어? 오빠가 내는 나였는데. 윤서에게 자초지정을 듣는 엄마. 오빠한테 무슨 말인지 들어볼까? 현구. 일로 와봐. 내가 이거 내 방에 와서 쓰라고 했는데 내 방에 안 와서 쓰잖아. 근데 윤서가 싫을 수도 있잖아. 엄마가 상대방이 싫은 건 하지 말라 했잖아. 아니, 저건 내 거라서 내 방에 쓰라고 했는데 안 쓰잖아. 어? 야, 윤서가 네 방 가기 싫은가 보지. 넌 이거 같이 갖고 놀고 싶어서 그런 거야? 어. 오빠하고 같이 놀기가 싫은 거야? 아니면 이거 내 건데. 아빠가 멜롱할까봐. 멜롱할까봐? 난 멜롱하려고. 난 멜롱하려고 이거. 이거 가지고 오려고 한 거 아니야? 싸우지도 않을 거거든, 강서. 근데 네가 보기엔 지금 말을 못 듣게 하고 있잖아. 윤서가 갖고 놀러 왔으면 같이, 그래, 그럼 같이 갖고 놀자 하면 되지. 윤서 편만 드는 엄마가 서운한 현군, 동생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저녁 시간, 또 무슨 일일까요? 현구와 실랑이 중인 엄마. 줘? 내 사랑해? 싫어! 내사 안 할 거야. 자, 내사 안 할 거라고. 알겠다고. 그럼 어떻게 지금? 내사라고 할 거야. 알겠어, 7살 해줘. 안 먹어 이걸로? 어. 안 무서워. 혼자만 기분 좋은 윤서가 얄미운 현구. 엄마는 그런 현구가 이해가 안 됩니다. 네가 화난 거고 윤서 행동 화난 행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윤서한테 그러니? 뭐 화났으니까. 동생 때문에 화가 났지만 이해 못 해주는 엄마가 더 서운한 아이. 아니 와봐. 윤서 국물 줄까? 동생에겐 더없이 상냥해지는 엄마. 착한 동생 되기로 했는데 내 말 따라 했잖아. 그게 나쁜 행동인 거야? 응. 따라하면 나쁜 거지. 내가 말하는 걸 똑같이 따라하면 나쁜 거잖아. 엄마는 그렇게 나쁜 거 같진 않은데. 아니, 나빠. 너는 엄마 말 안 따라해? 안 따라해. 진짜? 응. 알았어, 한번 지켜보겠어. 난 한 번 당해볼 수 있어. 우와, 멋진데? 왜? 싫어. 왜 칭찬해주는 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따라하는 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뭐 그래. 엄마와 아이의 대화는 이렇게 자꾸 어긋나기만 하고 아이는 답답합니다. 말싸움을 하게 돼요. 예전에는 강압적으로 제압을 했지만 지금은 말싸움을 하면 저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엄마한테 안 왔어요. 형구 마음 몰라주는 것 같아서 안 왔어요? 응.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저 말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짜증을 많이 내는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아이들도 여타 다 동일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 좀 폭발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짜증내는 것도 많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좀 그래요. 서로의 마음 읽기가 힘든 엄마와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